이제 조국 교수 스타 서울레이저 풀집회 지금 입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장이 시간에 대한 거라서 들어오시고 하신 분들께서는 마이스 누르면 기관팀에서 또는 학생증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와 신분증을 변경하는 자세를 거쳐서 공인원인과 교통원 역할을 하느냐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 옆에 성테이프로 안전통로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안전통로 안쪽으로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회 중간에 뭐 촛불이 꺼지거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옆 사람과 따뜻함과 온기를 나눠서 촛불을 이어받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집회 참여하시기 위해 오신 구성원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집회장 안 말고 옆쪽에 마련되어 있는 학생회관 외부 계단 혹은 트레스라인 뒤쪽으로 마련되어 있는 빈 공간에서 집회를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신 구성원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집회장 바깥에서 집회에 함께 마음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줄을 많이 서 있는데 지금 자주 오시는 분으로 확인하고 있다 보니까 결이죠. 러닝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본 집회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회가 아닙니다. 저희 제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주도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준비한 집회입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이번 집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오신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집회장 밖을 나가주시길 존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구호가 담긴 티켓, 그리고 구호, 그리고 여러 정당이나 정치판의 색을 같이 어울리는 옷이나 여러 물건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께서는 정당으로 가지고 집회장 밖으로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이제 사실은 집이 너무 가까워서 대화를 못했어. 국사행정에서나 경사하신 이번에 이거 무슨 일인가요?